신준혁 씨가 떠난 지 벌써 5시간째인데요. 걱정은 안 되십니까? 네, 전혀요.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걱정을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? 만약에 신준혁 씨가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합니까? 그런 일이 생기질 않길 바라겠지만 혹시나 쓰러진다고 해도 누군가 도와주겠죠? 119도 불러주고. 대한민국이 다 걱정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신준영이잖아요. 제가 기다리는 건 짱 잘하거든요.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다리는 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겁나고 무서운 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올까 봐.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더 이상 세상에 준영이가 없어. 서면 KBS